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예전 문제 복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 상대방 포가 움직이게 되면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길 수가 없겠죠? 이기는 방법. 병이 상당히 고생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포가 이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살짝 옆으로 틀어주고요. 그럼 궁도 나온다고 이제 할 것입니다. 이때 상을 믿고서 이렇게 장군을 치는 순간에 다시 숨어버리면은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포가 움직이게 되겠죠? 이거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옆으로 간다 해도 예,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사도 올라가고 하면은 아, 이거 시끌벅적해집니다. 못 이깁니다. 이 형태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놓고 궁이 왔을 때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 상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병은 놔두고요. 이쪽으로 가면은요. 다시 또 올라오는 순간에 이거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병이 쓸면 안 돼요. 이 상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둘게 없죠? 뭐한수 쉬는 정도인데 이 자리를 딱 차지합니다. 그러면 또 한수 쉬어야겠죠? 이때 이제 병이 예, 이렇게 해서 뭐 궁이 숨어볼까요? 숨든가 말든가 이렇게 병이 예, 변두리를 박박박 기어다닙니다. 예, 상대방은 이 저승사자로 보일 것입니다. 병이요. 궁 잡으러 막 옵니다. 장군을 쳐놓고 요 형태로 딱 갖춰놓고 이제 궁이 못 나오죠? 그러면 산길만 찾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상이 이렇게 장군을 치면은 바로 외통이 됩니다. 그렇죠? 병이 이렇게 아주 변두리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